굿모닝 비트코인. 안녕하세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네요.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송혜원입니다. 주말 지나고 오늘의 시장 상황이 어떤지 또 주말간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저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시장 일단은 전반적인 초록불 켜면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주말간 9,000달러 밑으로 내려갔었던 비트코인은 강세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9,000달러를 탈환했습니다. 약 2.8%가량 상승을 하면서 현재 9,360달러 선에서의 거래 이어나갑니다. 이더리움도 2.9% 정도 오르면서 19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포착됩니다. 시장 전반의 강세가 짙은 초록불로 강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주말간 반납했던 분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의 긍정적인 분위기 연출하고 있네요.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 바이낸스.com을 기준으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2.77%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마지막 체결가 9,038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네요. 8,000달러대까지 내려가서 주말간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어제 오후 기준으로 상승한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아직 주말인 만큼 한 주가 시작이 되지는 않았는데 반등의 기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확인해본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2,462억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66.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시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요, 1위부터 10위까지의 암호화폐는 상승세 속에서 움직입니다.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내려가거나 조정받는 코인,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체인링크 15위뿐입니다. 더 밑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조정받는 코인들이 간간이 보이지만 큰 하락세가 눈에 띄지는 않고 있네요. 국내 시세를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현재 2.44% 상승한 1,047만 9천원 선에서 빗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빗썸에서도 전반적인 상승세가 연출이 됩니다. 체인링크와 어거를 제외하고는 상위 코인들 비트코인과 함께 좋은 흐름 보입니다. 업비트에서의 상황도 좀 보시면요. 오늘 시작을 하면서 계속된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빗썸과 비슷한 가격으로 1,484,000원을 기록을 합니다. 옆으로 가셔서 알트코인들을 좀 보시면요. 역시나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내리는 종목이 골렘, 헤데라이시 그래프, 그리고 썬더 토큰 등이 있네요. 5% 이상 내리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주말간 지속됐던 약세장이 힘을 좀 잃으면서요. 앞으로 강세장 분위기가 지배적일 것이라는 분위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9,000달러 밑으로 내려갔던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오늘 아침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이끌고 있는데요. 암호화폐가 최근 지속됐던 약세장에서 회복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석가는 최근 7,300달러에서 1,600달러로 올라갔던 랠리와 비슷한 기술적인 그래프가 나온다면서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한 번에 오르는 급격한 상승보다는 계속 이렇게 좀 박스권의 움직임이 당분간은 지속이 되면서 서서히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아직은 지배적입니다. 만 달러를 넘어서는 큰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인 지그재그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고 내다보고 조용한 움직임 속의 가능성을 좀 더 싣고 있네요.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BTCC의 창업자 바비리가 비트코인이 금시장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며 2028년까지는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 비트코인의 보상 반감기를 꼽았습니다. 향후 10년간 블록당 비트코인 채굴량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바비리는 항상 비트코인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가격 상승 또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예전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과거에는 1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다면서 가격이 시장의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비트코인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며 디지털 자산으로 매우 중요하게 이용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고 인터뷰한 바가 있네요. 자, 바비리가 꼽은 것처럼요. 많은 비트코인의 낙관론자들이 비트코인의 다음 반감기 이후에
랠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데스크는 이 주장에 반대를 하면서 다음 반감기가 와도 저번만큼의 랠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 투자자들이 반감기 이후에 상승을 목격한 이후로 공급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뜻밖의 상승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의 현재는 4년 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의 개입이 많이 없었고 기관 투자자의 개입이 많이 없었고 마켓이 신생아처럼 좀 유동성이 심했던 저번과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길게 보았을 때도 이번 반감기가 채굴자들의 수익성을 좀 낮추고 적은 양의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마냥 낙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러한 예측을 하는 건 더 나은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고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반증이겠죠. 자, 주말간 있었던 국제 뉴스도 살펴보시죠. 미국의 공공기관 연금 펀드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노출을 2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건크릭 디지털을 통해서인데요. 이 벤처 펀드의 암호화폐 비중은 15% 정도고 대부분은 블록체인 관련 인프라 기업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선호하는 공공기관 연금 펀드들이 암호화폐 노출을 확대한 게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참 깊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 은퇴 시스템과 공무원 은퇴 시스템은 지난달 모건크릭 디지털의 2차 벤처 펀드 조성에 참여해서 5,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마감된 모건크릭 디지털의 1차 벤처 펀드에 두 기관이 투자했던 2,100만 달러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액수죠. 지난 1차 펀드에서의 성공적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난 액수가 투자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1차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2차 펀드 투자의 경우에 이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한결 수월했다고 연금 펀드들은 밝혔습니다. 국제금융그룹이자 대형 은행이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이더리움 기업 EEA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최고 정보 책임자 마이클 고리즈는 공식 발표를 통해서 EEA와의 협력으로 신기술을 통해서 거래와 투자를 촉진하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기대됩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기존의 은행 업무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EEA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지난 2017년 3월 경제부문 전반에 대한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및 구현을 위해 형성된 기업 연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레저 등 대형 IT 기업 등 다양한 국제은행들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연합입니다. 튀니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CBDC 통화를 발행을 했습니다. 튀니지 중앙은행은 이번 디나르 지폐 기반 디지털화 이 디나르가 우니베르사 블록체인에서 발행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시험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 곧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디지털화를 만든 우니베르사 블록체인의 CEO는요. 디지털 화폐는 위조될 수 없다면서 워터마크가 부착돼서 보호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지폐 인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크, 종이 그리고 전기에 사용되는 비용 대비 100배까지 저렴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한국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데요. 한국은 지난 10월 29일 한국은행 홍경식 금융결제국장이 한국금융은 지금이나 결제 인프라가 선진적이고 아주 다양한 지급수단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CBDC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반면 중국이나 스위스, 터키 등의 나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행될 것으로 보이거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국제뉴스도 투자에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다시 보시면 상승세를 넓혀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초록불을 켠 시장인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간의 하락세를 만회했지만 아직 비트코인의 경우 9000선 초반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관심 있는 코인이나 뉴스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해당 사항에 대한 뉴스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혜원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